우주를 여행하는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달까지 거리는 38만 킬로미터, 화성까지 거리는 5600만 킬로미터,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로 왔다 갔다 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우주여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설령 인류가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해도 북극성까지 434광년, 안드로메다까지 200만 광년이 걸립니다. 즉 우주여행을 하려면 속도보다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죠. 공간에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면 아무리 먼 거리라고 하더라도 쉽게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이동은 불가능한 기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웜홀을 이용한다면 이론상으론 가능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강력한 중력을 가진 곳, 그래서 빛을 포함한 모든 물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을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일부 학자들이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했지만 1964년 100조 자리에 있는 X1이라는 블랙홀이 발견된 이후로 관련된 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것처럼 모든 물체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있다면 모든 물체를 내보내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화이트홀이죠. 그리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해주는 통로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곳이 바로 과거 학자들이 생각하던 웜홀입니다. 웜홀은 직역하자면 벌레 구멍인데 벌레가 사과를 이동할 때 사과 둘레를 삥 돌아서 가는 것보다 사과를 관통하는 구멍을 뚫어 이동한다면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웜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까지 이 공간은 아인슈타인 로젠달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웜홀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웜홀이 등장하게 됐고 우주끈이라는 것이 웜홀과 웜홀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촉근 이론에 등장하는 웜홀입니다.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웜홀끼리의 간격이 아주 좁았지만 우주가 점점 커지면서 간격이 늘어나게 됐고 이런 웜홀이 우주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웜홀을 발견할 수 있다면 웜홀을 포탈처럼 이용해 우주 곳곳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블랙홀과 웜홀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인류가 발견한 블랙홀이 웜홀이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윤석만의 책 보통의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에서는 블랙홀과 화이트홀 그리고 웜홀을 개미를 이용해 쉽게 설명합니다. A4 용지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찍어놓고 개미가 이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개미가 A에서 B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은 직선으로 기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포개지도록 종이를 접고 두 점 사이에 구멍을 뚫는다면 힘들게 기어갈 필요 없이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으로 A에서 B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때 개미가 통과하는 통로가 책에서 설명하는 웜홀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웜홀이라는 지름길을 통해 우주 공간을 빠르게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의 우리가 알아야 할 과학은 어려운 과학적 지식을 영화를 이용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줍니다. 웜홀뿐만 아니라 아이언맨과 아인슈타인, 앤트맨과 양자역학 등 다른 과학 이론도 재밌게 풀어줍니다. 인류의 과학이 많이 발전해 웜홀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멀리 떨어진 곳을 이동할 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론 지구에서 달을 갈 때도, 지구에서 화성을 갈 때도, 심지어 다른 은하를 가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지만 웜홀을 이용하면 빛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는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최단거리를 통하는 지름길, 게임에서나 가능하던 포털 기능을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웜홀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웜홀은 인간이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하며 중력이 웜홀을 닫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중력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웜홀을 만들기 위해선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질량이 음수인 별난 물질이 필요합니다. 별난 물질은 중력에 대항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중력이 웜홀을 닫으려고 할 때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웜홀을 이용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간 이동은 마냥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후에 과학이 많이 발전해 인공 웜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원하는 곳은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웜홀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웜홀을 현실화하기 위해선 별난 물질과 웜홀의 존재부터 찾아내야 합니다.